집에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렵지 않지. Follow, follow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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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봄 옷하면 자켓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켓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블랙 자켓 하나로 일주일간 돌려 입는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블랙 자켓은 바로 이건데요. 이 자켓은 제가 1년 전에 보세 쇼핑몰에서 2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자켓 후기가, oh no. 정말 안 좋더라고요. 핏이 구리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이 구린 핏의 자켓을 어떻게 매치하면 예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룩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룩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정직하게 입었더니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한 끗 차이로 어떻게 코디를 할 수 있느냐. 셔츠의 소매 부분을 걷어주면 이게 또 나름 포인트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켓 위로 올려주는 거랑 안 올려주는 거랑 정말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셔츠의 커프스가 자켓 위로 올라오면서 룩에 한 번 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켓의 단추 단추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셔츠 단추도 목 윗부분까지 다 잠궈줬잖아요. 단추 한두 개를 살짝 풀어줍니다. 그리고 셔츠 오픈. 그리고 목걸이, 팔찌 이런 작은 액세서리들로 포인트를 주고 블랙 컬러에 벨트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벨트를 안 해줬으면 좀 밋밋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방까지 들어주면 이 룩은 올해 입어도, 내년에 입어도, 5년 후에 입어도 호불호가 없는 가장 베이직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디는 10대, 20대, 30대까지 다 어울릴 수 있는 코디예요. 난 좀 더 캐주얼한 룩을 입고 싶다 하시면 구두만 또 스니커로 바꿔서 신어도 편한 꾸안꾸룩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셔서 한번 따라 입어보세요. Do you believe what they say about afterlife? If you ain't got no stake, why the hell do you need it? 자, 두 번째 룩인데요. 이 룩의 이름은 내가 바로 모나입니다. 룩입니다. 바지를 스커트로, 부츠를 더비슈즈로 바꿔줬어요. 이 룩은 10대에서 20대 분들이 입으면 귀염 뽀짝 깜찍한 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리여리한 느낌 들어서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이 계신다면 이 룩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밋밋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이렇게 곱창밴드를 액세서리처럼 활용을 해줬고 가방도 맞춰서 귀여운 느낌의 블랙 앤 화이트 컬러의 가방을 들어줬고요. 또 화이트 컬러 블루 타일 내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Do you believe what they say about afterlife? If you ain't got no stake, why the hell do you need a knife? No.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방금보다 나이대를 살짝 더 높여봤어요. 이번에는 사이하이 부츠를 신고 자켓 위로 벨트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켓 위로 벨트나 벨트백을 해주면 라인감도 더 살아나면서 다리도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니까 집에 갖고 계신 벨트를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룩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액세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켓 위에다가 브로치를 해줬어요. 브로치를 해줌으로써 이 자켓은 비록 2만원대의 자켓이지만 마치 명품 같아 보이는 하이엔드 감성이 느껴지는 자켓으로 탈바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치렁치렁한 골드 컬러의 귀걸이, 레이어드된 치렁치렁한 목걸이, 골드 컬러의 팔찌로 섹시한 느낌을 살짝 가미해주면서도 비싼 느낌이 드는 코디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I thought this could be trouble, but I wanted to try. Cause I'm good at pretending that I'm not a mess, but you are the.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편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미니멀 룩인데요. 와이드 슬랙스, 스니커즈, 체인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 그리고 올블랙이니까 컬러감이 있는 폴라티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구두가 아닌 스니커즈를 신어서 더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라티 위로 작은 목걸이를 해줘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집게핀으로 또 머리를 이렇게 묶어줘서 더 시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내줬고요. 붉은 체인으로 살짝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들어줬고, 컬러감 있는 폴라티가 이렇게 보이게 해줬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착장입니다.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번에는 요즘 대세 조거 팬츠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코디를 해줬어요. 위아래로 같은 컬러의 트레이닝복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컬러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히려 조거 팬츠와 자켓 컬러를 통일시켜줬어요. 트레이닝복 가면 또 편한 느낌이고 운동화가 국룰이잖아요. 하지만 조거 팬츠를 워커 안에다가 넣어서 매치해주고 그 위에다가 자켓을 입어줌으로써 트렌디한 느낌이 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니백이랑 볼캡으로 스타일의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So sparkling, you make me tipsy and bubbling. If you're dessert, I want the last course first. Oh, I love. 자, 그 다음 코디인데요. 튀는 컬러, 튀는 패턴의 원피스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봄, 여름 하면 플라워 패턴, 튀는 컬러 이런 걸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잘못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블랙 자켓을 하나 딱 걸쳐주면 안에 입은 원피스를 싹 눌러주면서 살짝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피스에다가는 무조건 구두만 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워커, 운동화 이런 걸로 믹스 매치하면 이런 게 훨씬 더 트렌디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피스 패턴 컬러에 맞춰서 곱창 밴드로 포인트를 주고 팔찌, 가방을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그 다음 코디인데요. 이 코디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비즈니스 걸룩이에요. 약간 드라마에서 이런 코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머니!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감히 바람을 펴? 한 20대 중후반부터 30, 40대까지 입으시면 좋은 코디인 것 같아요. 이너도 화이트, 바지도 화이트, 구두도 화이트, 가방도 화이트라서 자칫하면 붕붕 뜨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블랙 자켓을 입어서 더 무게감 있는 코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얇은 화이트 컬러의 벨트를 자켓 위로 해줘서 블랙 앤 화이트가 조화롭게 보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머리는 이렇게 집게핀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집게핀을 해주니까 마치 아, 나는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 아, 이 머리들 너무 거슬려. 약간 이런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딱 매치를 해주면 시크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코디도 정말 질리지 않는 베이직한 코디라서 5년 전에 입어도 5년 뒤에 입어도 혼색 없이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블랙 자켓 하나로 다양한 코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갖고 계신 블랙 자켓으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블랙 자켓이 없는데 하시면 이번 기회에 하나 사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경조사 갈 때도 꼭 필요하고요.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여기저기 코디를 할 수가 있고 또 유행 타지 않아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e were free.